오후 2시간 55분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의총은 우리상 의장에 관한 포함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국회가 이런 모양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국회를 타인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유리하게 정책에 유례없는 연도 명기를 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대통령 시인 처분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는 그런 자기들끼리 짬짜미한 것도 아니라고는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 신입천들에게 기소권이 없는 분들과 결국 판검사만을 수사하겠다는 판검사 경찰을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결국 법원 검찰 경찰을 장악하는 그런 공수처를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나오는 시상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책임을 지시오. 또 이것을 지시한 청와대도 역시 책임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추경안 운운하면서 오늘 국무총리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결국 추경안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지만 이 북한 추경 부분도 늦어진다면 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문희상 의장에게 정말 국회의장으로서의 그 자리에 맞는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해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사보임 되는 것으로 신청되었을 때 이를 허가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보임은 본인의 의사가 먼저이고 두 번째 원내대표가 그 의사에 같이 동의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임시국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보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른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국회의 관행으로 그동안 있어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사보임을 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것은 바로 오신환 의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서부터 첫 번째 단추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허가하지 말아달라는 그 중립적인 운영을 해달라는 것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한 채 그 자리를 오면하게 했습니다. 결국 국회의장께서는 이 국회를 민주당이 파행시키고 사실상 대통령이 지시한 이 국회를 중립적인 국회의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국회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총격치고 국회를 한마디로 파행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앞장서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저희를 분노하게 한 것은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가장 정말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이미자 의원에게 정말 저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여성 의원, 남성 의원을 떠나서 한마디로 능멸하고 모욕하는 일입니다. 국회의장께서 제가 더 이상 뭐 말씀을 담지 않겠습니다. 이미자 의원을 능멸, 모멸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능멸하고 모멸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그 자리에 있을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 태도가 안 되었습니다. 결국 국회의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 결국 국회의장의 사퇴를 자유한국당은 촉구하기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이미자 의원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인 대응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과관인 것은 국회의장의 대변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치 뭔가 이 무슨 일을 꾸민 것처럼 말씀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영상을 보십시오. 이게 가해공간하는 소문이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회의장실의 대변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적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정식 의원께서 법적 검토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립적 의무를 위반하고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결의를 다진 동료 의원 성추행한 문희상 의장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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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이념 정당 선거법 날치기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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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친위대 공수처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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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 독재 장기 집권 음모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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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성추행한 문희상 의장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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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성추행한 문희상 의장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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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자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연결한 문희상 의장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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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모두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이미자 의원이 성추행에 대한 사건이 있고 나서 이미자 의원이 그때 옆에서 봐도 이미자 의원 보통 키가 세고 대가 센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평소와 다른 모습이어서 옆에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서 이제까지 자기도 이런 정신적 붕괴, 멘탈이 붕괴됐다. 멘탈이 손발에 힘이 쭉 빠졌고 또 이 뒷골이 땡긴다 이런 모멸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체적인 이상도 있어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진찰을 받아서 의사 진찰을 받으니까 의사가 이제 혈압도 재보니까 혈압이 평상시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어. 그리고 의사가 여러 가지 문진도 하고 하더니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서 입원 조치를 해야 되겠다. 입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입원 수속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미자 의원은 부족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모멸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예, 충격을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좀 약간 쇼크가 심한 상태, 이렇게 좀 늘어진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말 정밀하게 이렇게 검사도 해서 적절한 진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제 병원이 어느 병원이냐 이런 물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우선 좀 안정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말씀하시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식 의원입니다.
임의자 의원과 우리 당의 조치에 대하여 국회, 이재성 국회 대변인은 밀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자해 공갈이다 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어느 특정 언론가의 이제 전화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러한 발언은 우리 당 전체 의원들과 그리고 임의자 의원 개인에 대한 명백한 공사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형사고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장님으로부터 충분히 말씀을 듣고 나서 논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만일 그 국회의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논평을 했다면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의장께서는 형사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법률지원단에서는, 자문위원회에서는 형사고발, 고소장, 고발장 작성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한노희 위원장이십니다. 김학용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요. 김학용입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크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첫 번째는 저도 28살부터 국회에 31년 동안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철저하게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청와대 그리고 집권 여당은 처음 봤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인데,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아예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를 않고 이렇게 막무가내시로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이것이 분명히 국민청의 저항에 부딪힐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님들끼리 생각이 같아서 연합군을 형성해놓까지는 모르지만은 연합군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시험지 자체를 조작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이건 정말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게임의 룰을 가지고 이렇게 엉터리로 몰아붙이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래서 바로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240석, 260석의 실체가 바로 이런 데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패스트트랙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또 그것과 별개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임의자 의원의 성폭행 문제는 별도로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문제는 임의자 의원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짓고서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장 열심히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는 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 의원을 국회의장께서 보듬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공개적인 장소에서 심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임의자 의원에게 성적인 모멸감과 그리고 모욕감을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자해공갈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정말 이것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대단히 옳지 못한 그런 언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과거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국회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한 대변인이지 국회의장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서서 임의자 의원의 잘못된 점, 억울한 점을 대변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행위를 한 당사자를 위해서 그런 과잉 충성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그것과 또 별개로다가 저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문희상 의장님께서도 이런 대변인의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사진이나 제가 당시에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당시에 있었던 동료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고 사진을 보고 또 비디오를 보면은 명백한 성폭행이 분명하다고 전화 그리고 그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께서 직접 해명하고 또 임의자 의원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회의장 사퇴와는 또 별개로 선행적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대표님께서 예, 인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대한민국 국회법은 국회의장에게 당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 취지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국회의 재반 의사일정, 국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한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국회법 취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장실을 방문해서 이른바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요청드린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범위에서의 요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회법 정치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우리 문희상 의장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마치 국회의원들 위해 군림하는 어떤 수장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국회의장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위에 군림하는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방대한 사무처, 국회 사무처 조직을 관장하고 있으면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협력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국회의장의 전 기본적인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오늘 문희상 의장께서 저희 당 의원들 앞에서 보이신 태도는 그와는 정반대의 태도였습니다. 지극히 편향적이고 일방적이고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국회법 정신의 취지에 따라서 역할을 해달라는 것을 환기시키려고 방문했을 뿐인데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을 했을 뿐인데 그게 뭐 대단하게 국회의장의 권능을 침해한 일이라고 발끈하면서 그렇게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흩지고 무슨 뭐 국민에게 앞서도 호소를 하면서 넌센스 아닙니까? 넌센스. 과거 어떤 역대 국회의장이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당이 배출했던 과거 강창희 국회의장 또 정의화 의장이 때로는 우리 당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으로 국회의장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단체로 가가지고 항의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국회의장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 한 장의 사진, 이것은 그야말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국회의장이 우리 동료 의원인 임의자 의원 얼굴에 손을 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대명천지의 문명국가의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없어. 아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동료 의원을 무시하면 이런 행동 거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는 발상 자체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저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는 국회의장의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의자 의원이 받았을 정진석의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망간 거죠.
저는 마땅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 앞에 그리고 이미자 의원 앞에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앞에 정말로 진심 어린 사죄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국회의장실의 대변인의 엉뚱한 논평 같은 기조로 계속 대처하는 것이 계속 된다면 우리 당으로서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국회의장의 진솔한 사과와 태도 표명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우리 이미자 의원과 2006년부터 기초위원으로 정치를 같이 시작한 동료 의원입니다. 여러분 언론인들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이미자 의원의 표정, 이 당황하는 표정, 그리고 위에서 내려보는 고압적인 문희상 의장의 표정, 이것을 보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눈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이후에 기사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이계성 대변인은 눈을 뜨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입만 갖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 사진을 봤을 텐데 자해 공갈이요? 그게 대한민국 국회 대변인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국회 대변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자해 공갈.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미자 의원이 아주 심한 충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기초위원부터 정치를 같이 한 동료 의원으로서 하루빨리 이미자 의원이 트라우마에 빠지지 말고 빨리 회복하셔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의원과 저와 여기 박순자 의원은 안산에서 5년 전부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이미자 의원은 평생 호를 단신으로 노동운동을 여지껏 가치로 삼고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정당의 이익보다는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평생 자기 혼기를 놓쳐가면서까지 아무 돌봄 없는 사람이 오로지 노동자를 위해서 일념으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런 자기 이미지 자체를 노동자를 위한 나는 투사다. 늘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씩씩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이런 터무니없는 사건을 접하고부터 느꼈을 충격, 저도 당황했어요. 바로 제 앞에서 의장님 이러시면 성추행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 얼굴을 만지고. 도대체 무슨 배짱이에요 이 사람? 의장 맞습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의장이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여성 의원한테, 남자와 남자의 관계에서도 신체가 큰 사람이 신체가 작은 사람을 내리보면서 얼굴을 마주고 머리를 만지고 그러면 엄청난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하물며 여성 국회의원을 엄중하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추행입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법의 저촉을 안 받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따위 행위를 갖다가 서슴없이 합니까?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 카메라 대고 다 찍고 있는데 거기서 보낸 듯이 이런 몹쓸 짓을 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미자 의원이 받았을 충격,
저는 2006년부터 기초의회에서부터 이미자연의 그 씩씩한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슴속에 안고 있는 동료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56년 가치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문희상 의장의 정치적인 권위 이것만 중요하고 동료 의원의 56년 인생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와 그 사람의 인생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지금 병원에서도 내가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걸로 불미스럽게 내 이미지가 실추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하염없이 트라우마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난 투사였는데 여자지만 난 투사로 살아왔는데 이런 불미스럽고 더럽고 어? 감당하기 어려운 추행 이런 걸로 다 내가 정치판에 이게 어? 드러나야 되겠냐. 이 충격으로부터 이미자연은 지금 하염없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봐왔던 제 옆에 있던 동료 그 여성 전사 이미자연은 이제 오늘로 보기가 힘들 거예요. 어른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사 쓰실 때 이 사진 가슴에 담고 그대로만 옮겨주세요. 더 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거 봐야 됩니다. 전 세계 언론이 토픽으로 달아야 돼.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동료연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고 있다. 이런 거 올바르게 정확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미자 의원이 빨리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그 이채익 의원님 발언이 있으시고요. 다음에 정양석 그런 도덕적 자격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국회 대변인 입에서는 자해공갈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자체가 바로 우리 국회의장의 그 위상,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슬픕니다. 이런 의장이 있기 때문에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자해공갈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1야당 의원들이 가서 국회법에 따른 사보임 절차를 지켜달라고 한 것이 겁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겁박입니까? 그래서 그 겁박에 따라 쇼크를 먹고 지금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미 도덕적으로는 자격을 잃었고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도 저는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회의장이 상대해야 될 정당 교섭단체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섭단체에 숫자가 많고 작음이 아니라 유권자가 정해준 의석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20인 이상으로 교섭단체가 되면 교섭권을 주고 대표성을 부여합니다. 국회의장은 당연하게 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나서 국회의장을 협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희상 의장은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과 늘 정례적으로 모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은 늘 이렇게 야당은 목소리는 겁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나경원 원내대표 모시면서 5당 단체, 5당 주례 회동에 갈 때마다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건 국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통령이 각 당의 소수 정당 대표들과 만난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다. 어떻게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의장이 교섭단체가 아닌 소수 정당과 만나서 국회 운영을 넣느냐. 그러면 왜 애국당이나 진보당은 왜 빼느냐. 이렇게 형평성을 잃은 국회의장입니다. 패스트트랙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1야당 우리는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패스트트랙 문희상 의장 있을 때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세요. 적어도 민주당의 영향력 적어도 의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태우면
20대는 국회는 없다고 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법박한 흥모자고 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패스트트랙을 태운 네 당의 야합이야말로 남은 20대 국회가 없다는 상징이지 그것에 반발하고 그 의사표시를 보고 오히려 문희상 의장은 우리가 20대 국회가 없다고 하는 데서 겁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자리를 뛰쳐 나오고 싶었지만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국회의 최고 어른으로서 저희들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 사보임 문제 본인의 소신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따라서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요청했을 때 국회법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답하지 않고 갔습니다. 국회법에는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임시회기 동안에는 특별위원회에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국회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정당한 요구도 겁박이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격 없다고 되는 생각이죠. 이런 형평성을 잃은 이런 의장 우리가 앞으로 더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모실 수 있겠나. 아까 그런 감정 섞인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욕 끝에 국회의장 본심이 나오더군요. 자기 의장 선거 때 제일 지지율이 낮았다. 결국 한국당이 안 찍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높았다. 네,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일 높았는데 왜 이렇게 지지 안 하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국회의장은 지지율로서 존경심을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화합의 정치, 본인의 소속 정당을 벗어난 5당 모든 교섭단체가 함께 가는 화합의 정치, 협치를 이룰 때 그야말로 존경심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선될 때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존경받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의 그런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자해공갈이라고 하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야말로 우리 문희상 의장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정치적 형평성을 잃은 문제 역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장애 집회를 했습니다. 왜 장애 집회를 했습니까? 국회가 우리 법이 부여한 장관들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가 엄중하게 청문회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확인이 돼서 결과보고서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명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항의하고 또 국민들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적어도 국회의장이 우리 한국당의 장애투쟁에 대해서 비난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나갔습니까? 국회가 가진 인사청문회 권한이 대통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시되고 삼권분립이 무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로 나간 한국당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편파적인 국회의장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도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20대 국회를 원만히 이끌어가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 또 화합의 리더십 이미 없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문희상 의장은 이미 우리의 국회의장이 아니라는 데 있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보탰습니다. 김재철 의원님. 바로 옆에 기사 쓰고 계시는 동료 기자 얼굴을 두 손으로 이렇게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회사의 반장이 또는 부장이 내 얼굴을 이렇게 두 손으로 만졌다. 그럼 무슨 기분이 들겠습니까?